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 이제 바로 전 영상에서 수영복 룩북을 한번 보셨을 텐데 제가 요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수영복들을 이제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가 사실 그냥 룩북만 보여드리기에는 좀 디테일이나 요런 거를 조금 더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서 수영복 콘텐츠를 한번 더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번에 구매했던 수영복 하울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수영복은 짜잔! 요 수영복입니다. 옐로우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는 그런 수영복이에요. 완전 약간 기본 수영복인데 여기가 일단 일자 핏으로 떨어져요. 가슴 핏이. 그게 되게 세련된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이게 이제 파란색도 같이 있었는데 좀 새로운 색깔을 많이 시도해보고 싶어서 이번에는 노란색 줄무늬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이런 느낌인데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되게 타이트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뭔가 굉장히 살이 여기가 볼록볼록할 정도로 이렇게 몸통을 엄청나게 잡아주고 요거는 여기 있죠? 여기 길이? 여기가 좀 너무 짧다는 느낌? 얘가 조금만 더 길어가지고 살짝만 올라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짧아서 막 내려갈 것 같은 느낌? 물론 끈이 있어서 그렇진 않겠지만 그게 조금 아쉽고요. 그다음에 요 어깨끈이 조금 너무 안쪽에 달려있는 느낌이에요. 제 체형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전 좀 약간 더 바깥쪽에 달렸으면 더 이쁘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하여튼 일단은 요거는 사실 무늬만 보고 산 거기 때문에 무늬 느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이뻐요. 뭔가 레트로한 느낌이기도 하고 생각보다 만족스럽다. 요거 그렇게 비싸지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만족스럽네요. 짠! 자, 두 번째 수영복은 짜잔! 요것도 블랙업에서 구매한 건데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딱 팬티만 파는 거라가지고 요거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기본 무난한 수영복들, 뭐 비키니가 있다 싶으시면 요렇게 하의만 구매해가지고 그거랑 같이 약간 믹스매치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딱 보시면은 일단 요새 한창 유행하는 요 체커보드 무늬입니다. 요게 진짜 무늬가 너무 이뻐가지고 구매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스타일은 약간 하이웨스트 스타일에다가 요게 이제 사이즈가 두 가지 사이즈가 있었는데 하나는 작은 거 하나는 큰 거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그 큰 사이즈로 주문을 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작으면 이렇게 허리 라인을 너무 이렇게 꽉 조여줘가지고 의외로 그 군살이 진짜 부각이 잘 되더라고요. 요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요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짜잔! 여기 보시면은 얘는 이제 요거 팬티만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사실 수영복은 아니고 그냥 기본 탑을 입고 왔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입어봤어요. 여기 이제 제가 그때 큰 사이즈를 샀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허리가 굉장히 허리를 이렇게 엄청 타이트하게 잡아주지도 않고 딱 편해요. 진짜 넉넉하고 좀 약간 편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진짜 요거는 활동성에도 그렇게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요 체커보드 무늬가 너무 예쁘다는 점. 가격도 정말 착했습니다. 자, 세 번째 수영복은 짜잔! 요거 이제 에이블리에서 구매를 한 건데요. 짠!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 브라. 브라는 보시면은 완전 그냥 기본 흰색 수영복이지만 그렇지만 여기 가운데 이제 꼬임으로 이렇게 셔링이 잡혀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냥 흰색 수영복이지만 좀 너무 무난하거나 심심하지 않게 그렇게 입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야 이게 수영복이라서 보여주기 힘드네.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뒤에 잠그는 곳이 두 개입니다. 그래가지고 위아래 이렇게 뭔가 뒤쪽에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가슴 아래쪽까지 이렇게 몸통까지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게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전 사실 요 팬티를 보고서 마음이 이렇게 홀라당 넘어갔어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약간 타이다이에 이렇게 물감 번진 듯한 그런 느낌의 무늬예요. 이렇게.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진짜. 색깔도 무슨 약간 복숭아 색깔 하이웨스트 팬티. 사실 저는 수영복 팬티를 약간 요런 스타일을 굉장히 선호를 해요. 왜냐면 이제 엉덩이 부분이 너무 드러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짜잔. 솔직히 말하면 이거 제가 지금 이렇게 힘을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허리 라인이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편하게 풀고 있으면 이렇게 굉장히 군사일 같은 게 이렇게 되게 잘 보여요. 제 복근 보이세요? 요새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복근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 하여튼 뭔가 지금 얘는 원 사이즈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사이즈가 굉장히 좀 타이트한 게 딱 느껴져요. 보면.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허리 라인을 잡아주는 대신 여기 사이로 뭐 이렇게 약간 살이 조금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오긴 하지만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쓴다면 또 되게 섹시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요거는 약간 가슴 라인을 되게 예쁘게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요 떨어진 라인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요 옆에 군살 삐져나오는 거 진짜 허리에 힘 진짜 이렇게 숨 꼭 참고 있지 않으면 그때 어떻게 사람이 매 순간 숨을 참고 있겠어요. 어쩔 수 없이 군살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하여튼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자, 다음 수영복은 짜잔! 요거는 이제 키르시에서 구매를 한 겁니다. 짜잔! 이렇게 보면은 키르시 로고가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은 무늬가 진짜 오묘해요. 뭔가 그 물 빛이 이렇게 비춰가지고 막 일렁일렁하는 느낌도 나고 여기 간간이 보면 약간 노란색 약간 데이지가 그려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오묘하고 무늬를 진짜 너무 잘 뽑은 것 같아요. 사실 얘는 수영복 이제 요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다 구입을 했었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추가로 구매했던 수영복입니다. 이렇게 얘도 이제 보시면은 기본 수영복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근데 이제 허리 라인이 조금 잡혀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또 끈 조절할 수가 있어가지고 어깨끈 높낮이를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참 그리고 요거를 이제 사이트에서 구매하면 이렇게 사은품도 받았습니다. 너무 예쁘다. 이거 여름에 진짜 너무 잘 약간 무난한 것 같으면서도 너무 귀여운 비치볼을 사은품으로 받았어요. 자 그럼 요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은품으로 여기까지 비치볼 이렇게 입어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얘도 가격대가 조금 있었거든요. 한 7만원 정도였는데 아깝지가 않아요 진짜. 일단 아까 그 블랙업이랑 약간 비슷한 계열이긴 하잖아요 수영복이. 근데 이제 얘는 조금 더 이런 라인이나 디자인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잡힌 느낌. 뭔가 불편하지 않은 느낌이 딱 있어요. 사실 근데 얘는 사이즈 1, 2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1으로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입을 때는 뭔가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좀 너무 작은 걸 샀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근데 전혀 작지 않고 심지어 이거 무늬가 너무 청량해가지고 수영장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 가슴 패드 안에 들어있는 거 보면은 되게 약간 단단하게 모양이 딱 잡혀있어요. 말랑말랑한 그런 패드 느낌은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굉장히 뭔가 안정감 있는 수영복이에요. 진짜 마음에 든다 이거. 이거 왠지 많이 입을 것 같은데요. 좀. 자 다섯 번째 수영복은 짜잔! 요거는 이제 추에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요. 요거랑 이제 얘도 하이웨스트네. 이렇게 무난한 느낌의 하이웨스트 팬티까지 같이 있는 비키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한쪽 어깨만 언밸런스하게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몸통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리본을. 사실 위쪽에 이제 디테일이 굉장히 많은 수영복인데 근데 이게 굉장히 뭔가 뭔가 시크하면서도 이 리본 디테일 때문에 그렇게 심심하지 않은 그런 수영복인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이것도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짜잔. 와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귀엽다. 일단 요거 약간 화이트여가지고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한 느낌도 있으면서 여기 요 리본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뭔가 비키니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이런 군살이 부각될 것 같은 부담이 없어가지고 되게 입기 편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도 배에 힘을 좀 주고 있어야지.
그리고 일단 요 하이웨스트 팬티도 굉장히 뭔가 길이가 긴 편은 아니거든요. 전 솔직히 말하면 조금 더 긴 걸 좋아하긴 하지만 근데 되게 편합니다. 솔직히 허리가 너무 타이트하지 않은 그런 하이웨스트 팬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 이렇게 언밸런스로 어깨끈이 되어 있잖아요. 약간 뭔가 이렇게 그리스 로마시나 여신 옷 같은 느낌도 있고 근데 이게 되게 여기가 되게 넉넉하게 잡아줘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흘러내릴 것 같거나 막 이런 걱정도 없고 되게 안정감 있게 탄탄하게 잡아주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수영복은 짜잔! 요거는 이제 모노키니입니다. 요건 이제 오호스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한 건데 사실 요거 그때 하울할 때 제가 가디건 몇 번 샀던 브랜드예요. 근데 여기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물론 가격대는 조금 있습니다. 지금 샀던 수영복들 중에 제일 가격이 있는 수영복인데요. 보면 일단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해요. 사실 자칫 보면은 뭔가 그 수영장에 고인물 수영하시는 분들 아시죠? 그런 분들 수영복 같기도 하면서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뚫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입을 때는 모양이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얘도 사실 보면 이렇게 약간 어깨 끈이 언밸런스하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따로 장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를 해도 되고 이렇게 끈 두 개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역시나 이렇게 타이다이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또 세트로 사실 요거까지 같이 구매하느냐고 좀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보면은 볼레로 가디건이 또 세트로 나와 있어요. 요게 사실 너무 이뻐가지고 이거를 유혹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되게 그냥 진짜 되게 단순하게 생긴 디자인인데 근데 이제 재질은 완전 약간 수영복 디자인이긴 해요. 아예 수영복으로 나와가지고 그런지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그래픽 보시면은 약간 뭔가 매트릭스 같은데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요게 사실 저는 요 가디건을 다른 실생활에서도 조금 활용하고 싶어가지고 검은색으로 구매를 했는데 사실 요게 파란색도 있었습니다. 파란색 버전도 있는데 그것도 정말 이뻤거든요. 이것도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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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이것도 되게 유니크한 느낌이어가지고 진짜 사고 싶었던 수영복인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디테일 같은 게 근데 얘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천이 이렇게 주머니처럼 그래서 사실 요거는 딱 처음 입을 때는 굉장히 생소한 느낌이에요. 어떻게 입어야 되지? 다리를 도대체 어떻게 입어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근데 이제 이게 한번 익숙해지고 나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거는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여기랑 이렇게 여기가 뚫려있고 약간 이렇게 배색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허리 라인을 조금 이렇게 좀 더 슬림하게 보이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디자인. 뒤는 약간 이런 느낌. 여기 부분은 또 약간 스포츠 브라 입은 느낌이고 여기는 또 약간 수영복 입은 느낌. 근데 이제 요거는 단점 하나가 뭐냐면 요 끈 있죠. 여기가 이제 어깨에 끈을 낄 수 있게 두 개의 고리가 있어요. 뒤쪽에도. 근데 이게 자꾸 너무 잘 빠진다는 점. 그게 너무 귀찮아요. 입을 때, 벗을 때 꼭 한 번씩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입어봤고 또 거기에 또 요 볼레로 가디건. 사실 요 수영복은 요걸 입었을 때 비로소 완성된 그런 느낌인데 일단 보시면은 여기 팔이 이렇게 중간중간 뚫려 있어요. 뚫려 있다기보다 그냥 중간중간 연결되어 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약간 핸드 워머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게 굉장히 뭔가 좀 수영복 재질이다 보니까 좀 타이트하게 핏을 잘 잡아줘가지고 너무 이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어깨끈 사이로 보이는 요 느낌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되게 세련된 느낌. 여기다가 그냥 진짜 뭐 바지, 쇼팬츠 같은 거 걸치거나 이래도 진짜 옷처럼 입을 수 있는 아닐라나? 하여튼 너무 이쁜 것 같아 진짜. 이거 뭔가 굉장히 시크하면서 약간 도전적인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구매했던 수영복도 다 한 번씩 입어봤습니다. 사실 진짜 웬만큼 다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걸 입고서 어디 가지를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 요새 좀 시국이 시국인지라 사실 어디 놀러 가기는 좀 그렇고 그냥
수영복 사면서 기분이나 좀 내봤어요. 여러분들도 대리 만족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하울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제가 수영복을 다시 입었는데요. 남자친구가 집에 놀러와가지고, 그래서 남자친구가 보기에는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와, 진짜 무슨! 짜잔! 이거 어때요? 그건 뭔가요? 이거요? 손에 든 거예요? 이거 얘랑 세트거든요? 이렇게 입는 거예요. 세기말 패션에서. 아,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짜란. 우와. 짜란. 오, 나는 그런 포인트가 진짜 막 이렇게. 아, 셔링. 어, 셔링이야, 그게. 이런 게 좋아요? 그런 게 뭔가 섹시미를 더 올려주는 포인트 아닐까. 아, 섹시미? 뭔가 저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야, 여기 적으라고. 그래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는 굳이 선택하자면 또 걸치는 까만 거? 진짜? 의외네? 뭔가 은근하게 빵꾸난 부분만 보였다.